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사의 상급 종합병원 혹은 일반 종합병원 시에 통원이나 아니면 입원 시에 수술비 보험, 기존의 질병 수술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각 회사별 꼼꼼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갑작스런 질병 또는 상해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요즘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가 됐어요. 상급 종합병원에 우리가 수술할 확률은 20%, 그 다음에 의원은 38%, 병원은 19%예요. 종합병원은 22.3%. 그래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 보호망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간단한 질병 수술이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해야 되겠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수술을 잘 안 시켜주니까. 하지만 척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교수님들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왕이면 깔끔하고 큰 데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지, 병원이나 의원? 거기는 물론 잘하시는 의사선생님도 있겠지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 동네 의원, 종합병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중대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동네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당연히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겠죠. 하지만 단점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큰 수술의 경우는 상급병원에서 진행한다는 사실. 이게 2022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의하면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한다. 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각 회사별 종합병원 수술 업계 누적 확인하고요. 최대로 한도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병원 수술비 현황이에요. 표준체 기준으로. 일단은 DB가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KB, 현대, 삼성, 롯데, 농협이 있어요. 기준은 40세 4월 1일자로 맞는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지금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이 DB손해보험은 100만원까지, 하지만 어깨 누적은 안 보고요. 어깨 누적은 한 건 혹은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상해와 질병이 30만원이에요. 당사 DB손해보험 자체적으로는 30만원까지만 보고요. 어깨 누적은 한 건이나 30만원까지만 된다. 그래서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30만원과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질병상해 100만원 합이 1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KB예요. KB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상해나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다행히도 당사 KB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손해보험 업계 누적은 없다는 거, 누적을. 그래서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상해 50만원, 질병 2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어깨 누적은 질수 합산 100만원까지. 근데 어깨 누적은 안 본다는 거. 그래서 상해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은 120만원. 간병인 사용일단 미가입제는 50만원 한도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자, 다음은 현대상이에요. 역시 상급종합병원 상해와 질병은 100만원까지 되고요. 어깨 누적은 안 본다. 종합병원은 상해 50, 질병은 30, 질수는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보고요. 어깨 누적은 질수 합산 100만원까지. 그래서 상해는 150, 질병은 1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어깨 누적이 없다는 거. 종합병원은 어깨 누적이 있다는 거.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좀 지우고 할게요. 깔끔하게.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에스 파트너고, 상해와 질병 어깨 가입 한도가 100만원까지. 예, 상급 종합병원은요 전국에 47곳, 그리고 당사는 100만원, 어깨 누적은 질수 2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상해 300만원, 질병은 100만원까지인데요,
질수 합산 100만원, 질병수술비는 합산 200만원. 이 뜻은 뭐냐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되고 질병수술비와 합산해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보장은 상해와 질병 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롯데손해보험 역시 상해와 질병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그리고 업계 누적은 없다는 거, 가입한도 종합병원은 상해 50, 질병 20, 그 당사는 롯데 자체적으로 질병수술비 50만원, 질병수술비와 질병수술비 특정 제외죠. 대장용종과 백내장 제외된 100만원까지만 업계 누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업계 누적은 종합병원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상해는 총 롯데는 150, 질병은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병인 사용일단 미가입제는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농협이에요. 농협은 상급종합병원 네, 상해와 질병 역시 1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계 누적은 1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은 없고 당사 농협 자체적으로는 100만원까지만 누적을 봅니다. 농협에 50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병원은 업계 누적 아예 상품 자체가 없다. 종합병원은. 그래서 최대 가입 금액은 질병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1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 중에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는 회사는 어디예요? 여기 파란색 가운데 S화재. S화재가 일단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200만원까지 상해와 질병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삼성화재 상해 질병 구분 없이 상급 종합병원은 200만원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 질병과 상해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100만원, 상급 종합병원도 100만원 되니까 합산해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종합병원에 100만원 넣던가 아니면 질병수술비 100만원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보험료는 일반 질병수술비가 보험료가 비싸겠지만 일반 종합병원은 종합병원만 되는 대신에 병, 의원, 종합병원은 아무래도 모두 다 질병수술비가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로 넣으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건 이제 번외적인 부분인데 수술 후에 입원까지 든든하게 가성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도 가져왔습니다. 일단 DB손보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패밀리에서 다빈치 로봇 암수술 시에 최대 보장, 그래서 최소로 후유장에 1억 넣어드리고 다빈치 로봇 500, 그 다음에 연간 1회 특정암 제외도 1000만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종합병원 매회가 30만원, 종합병원 1인실이 20, 상급종합병원 40, 합사해도 60, 그래서 2만원대,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니까 2만원대로 1인실과 수술비와 다빈치 로봇까지 단도 2만원으로 DB손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삼성화재 내돈내산 1640이죠. 상급종합병원 수술시에 2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파워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종합병원 수술시 백내장, 대장용주 제외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상급종합병원 수술시 백내장과 대장용주 제외가 100만원, 그래서 합이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상해, 종합병원 수술비가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수술시에 400만원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40, 합이 60. 그런데도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으로 DB와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은 현대해상 간편 355예요. 상해 수술비 50, 질병 수술비 30,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상급 100만원, 질병 상급 100만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수술시에는 요놈, 요놈과 요놈 130 나오고 상해는 100만원과 50만원, 15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1인실 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도 2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네,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상해 사망 일단 1,000만 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유산 이런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10만 원씩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수술 입원이나 수술 둘 중에 하나죠. 결론은 100만 원 나온다는 거 상해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 시에 100만 원 나오고요. 상해로 종합병원 시에 1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상해로 인해서 입원 수술 무조건 100만 원 나오는 거고 100만 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 100만 원 또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2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수술 시에는 100만 원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수술비 100만 원 나오고 종합병원 100만 원 나오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또 100만 원 나오고 합이 상해 수술비 상수로는 얼마 나온다? 300만 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질병이에요. 질병 종합병원 수술 시에 100만 원 나오고 물론 백내장과 대장 용종은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질병 상급 종합병원 수술 시에 또 100만 원 나와요. 합이 200만 원 어깨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제로 22,538원 최저보험료 2만 원이기 때문에 22,538원으로 지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습이 200만 원 상해수습이 300만 원으로 어깨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요 간편이에요. 간편으로 좀 전에 보장 내용과 똑같지만 수술비만 약간 달라져요. 일단은 지금 기본 계약 넣어드렸고요. 상해로 인해서 중환자실도 다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해 종합 상급병원 그래서 상해는 200만 원 표준은 300만 원까지 됐는데 유병자 간편 355 보험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 355 유병자 보험에는 상해는 200까지 그 다음에 질병은 종합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상급은 50만 원 합이 1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체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유병자 간편은 15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최저보험료 역시 2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인데요. 그전에는 상급 종합 그 다음에 종합병원 수두시에 우리 표준체는 상해 수술비는 300, 질병 수술비는 200만 원 어깨 누적 없이 가입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상해와 질병 종수술비까지 같이 넣은 플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저 보험왕이 가입서에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S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지금은 생보약관을 써요. 생보약관. 생보약관이 뭐죠? 요실금, 치액, 그 다음에 뭐죠? 제왕절개. 이 부분들이 생보약관을 쓰고 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S화제가 매우 큰 장점이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생보약관을 쓴다. 매 회당 임시출산 요식금 제왕절개 치해. 그래서 지금 삼성화제에 큰 장점이 있다. 중환자실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역시 상해의 입원과 통원 수두시에 100만 원 요놈 100만 원 나온다는 거. 입원이나 통원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통원이나 입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해 종수습이 넣어드렸어요. 1종 20, 2종 50, 100, 500, 1000만 원 여기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상해로 종합수두시에 100만 원 네 100만 원 넣어드렸고 상급 종합병원 100만 원 그래서 위에 100만 원 1번 어떤 수술이든 2번은 종합병원 나오고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시에 3번 다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는 300 나온다 플러스 알파로 요놈의 종수술비가 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병 같은 경우 질병도 종수술비 역시 1종 20, 2종 50, 3종 100, 4종 300, 5종 400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물론 5종도 1000만 원 넣을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1, 2, 3종이 거의 비관여 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수술을 1, 2, 3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2, 3종으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1, 2, 3종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 원
플러스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100만원, 합의 상급 종합병원은 2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200만원. 그래서 질수 글씨가 마우스에서 질수가 200만원. 네, 어깨 누적 없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종수수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0세 여성 표준체로 보험료가 41,023원으로 가입이 된다. 41,023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는 거. 자, 다음은 병력이 많으신 분, 중대질병이거나 보험금 많이 청구하신 분이거나 잔병치레에 동네 병원에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35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편이에요. 의무계약 다 넣어드렸고 종수수비. 근데 표준체보다 가입한도가 반토막이에요. 1종 10, 2종 30, 50, 500, 1000만원. 4, 5종은 똑같지만 1, 2, 3종이, 1, 2종이 좀 적다. 표준체는 1종이 20, 2종이 50대인데 이런 부분들, 3종이 100대인데 유병자는 좀 한도가 낮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도 역시 똑같습니다. 질병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는 200만원 받고요. 플러스 200만원 상해는. 상해 입통원은 간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00만원 받고 질병은 좀 전에 본 대로 질병은 150만원. 그래서 종합병원 100만원, 상급 종합병원 50만원, 합의 150만원까지. 거기다가 상해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니까 위에 종수수비와 중복해서 받고 질병은 150만원 플러스 질병 종수수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5 간편보험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 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44,121원이다. 44,121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